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의 응시에서 초수에 사석으로 합격하게 된 저는 이번에 대학 졸업 예정이어서 1학기에 교생 실습도 있고 졸업 연주하고 졸업 시험까지 있어서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1, 2월 강의를 3학년 2학기에 미리 듣고 나머지는 3월부터 모두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1차에서 교육학을 만점을 맞고 전공 70점 맞아서 90점으로 컷보다 7점 높게 붙게 되었고 2차는 너무 떨렸는데 너무 운이 좋게 94점을 받아서 최종으로 차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합격한 게 너무 얼떨더라고. 내가 선생님? 뭐 이런 기분이 드는데 정말 돌아보면 그냥 성실함으로 밀고 나갔던 게큰 합격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합격한 선배님들이 이미정 교수님 강의가 좋다고 추천을 받아서 듣게 되었고, 근데 제가 직접 들으면서 느낀 장점은 일단 첫 번째로 강의가 굉장히 명확하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특히 국악에서 민속악 부분이나 음악교육론이 되게 모호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파트를 딱 떨어지게 설명을 해주시고 직접 카페에 답글도 달아주시니까 그게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용시험이 어렵게 느껴진 이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딱 공부해야 된다 이런 범위가 없어서 어렵게 느껴졌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처음에 기본 이론반에서 다뤘던 개념을 3월부터 넓혀갔다가 다시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좁혀가는 식으로 저는 진행이 되어서 딱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것이 교수님이 주시는 모의고사랑 과제를 통해서 응용력을 기를 수 있었던 점인데요. 그 모의고사랑 과제에서 그 주에 배운 내용을 직접 써먹을 수 있는 문제를 주시는데 그거를 풀면서 처음에는 진짜 뭘 하라는 거지? 싶기도 하고 어려웠었는데 책을 찾아서라도 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써서 내고 첨삭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념을 응용하는 능력이 길러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나왔던 검은고랑 아쟁 문제도 잘 유추해서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장점이 진짜 많은데 그 수강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딱딱 찾아가지고 새벽에도 막 논문으로 올려주시고 모의고사 수록된 악보도 진짜 화질이 좋아서 저는 인강으로 들을 때 패드로 자료를 많이 봤는데 화질이 너무 좋아서 필기하기도 진짜 좋고 교과서 강의도 그냥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그런 그냥 퍼주시는 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먼저 서양음악사의 경우는 강의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혼자 공부할 때 강의 자료랑 개론서를 따로 찾아보면서 키워드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13세기 모테트, 16세기 마드리갈 뭐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개념을 적어가지고 바로바로 문제에서 서술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악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국악은 무조건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들 하시는데 저는 국악이 100%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해야 하는데 그냥 기본 이론만부터 따라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가곡의 변천이라든지 정말 민속악은 그냥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카페에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제가 뭐 유튜브 댓글에서 가져온 거든 한민족 대백과 선에서 가져온 거든 다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카페를 잘 활용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악은 국립국악원 유튜브나 국악방송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면서 네, 국악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교육론의 경우는 저는 그냥 개론서를 많이 읽었어요. 10번 이상 읽었던 것 같고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학을 이번에 좀 쉽긴 했지만 만점을 맞아서 교육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전공은 스터디를 하지 않았지만 교육학은 모의고사 때 하고 상반기에 스터디를 했었어요. 상반기에는 범위를 정해서 각자
각자 암기를 해와서 만나서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었고, 모의고사 시즌에는 서로 답안지를 공유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때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답안지를 공유하면서 제가 쓴 오픈형 답안이 과연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계속 토론을 했고, 내가 쓴 개념이 온전한 15점을 맞을 수 있을지, 개념에서 15점을 맞을 수 있을지 계속 토의하면서 감점의 여지가 없도록 계속 연습을 했던 것이 좋았습니다. 실기는 경기를 응시해서 범창범주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지방에 살아서 세종하고 대전에서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28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학교에서 1월부터 7월까지 계속 밴드에다가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범위를 고등곡 전체 범위를 빼놓지 않고 돌리기 위해서 표를 작성해서 매주 밴드에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시련은 일단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초반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 강의를 먼저 듣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학교 선배님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시련 만능틀을 만들어서 그거를 생각날 때마다 수업 아이디어를 추가해놓고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교실을 설정해서 여기 누가 안 닿고 여기 누가 안 닿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상호작용을 많이 하려고 해서 총 2점 안으로 감점돼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수업 실현을 할 때 정이 딱 쳐가지고 끝까지 못했는데도 많이 감점이 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상호작용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현 영상을 꼭 찍어서 그거를 돌려보면서 제가 한 말을 다 타이핑으로 쳐봤어요. 그래서 제 말버릇하고 습관을 스스로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순도 95% J형 인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고는 공부가 시작이 안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브노트를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이거는 초수가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너무 어려워서 서브노트 만드는 거 포기했고, 그리고 스터디도 계속 하다 보니까 만나는 날짜 정하기도 힘들고 스터디에서 다룬 내용만 계속 보다 보니까 많은 범위를 다 알고 있는지가 그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논점 정리 표를 만들었습니다. 교수님 강의 교재를 바탕으로 목차를 만들어서 목차를 보고 기출 빈도를 표시한 다음에 기출 빈도를 기준으로 핵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물어본 것들과 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룬 거,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내가 몰랐던 논점들을 다 적어서 인출표를 만들어서 계속 스티커를 붙이면서 인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임용시험이 범위가 너무 넓은데 23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1차에서. 근데 이게 너무 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돼서 차라리 객관식으로 100문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시험 직전에 많이 보는 사람이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수이지만 시험 전까지 총 13번은 인출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할 때 이렇게 귀여운 암기 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보려고 했습니다. 진짜 안 외워지는 시조의 붙임새나 그런 것들을 계속 써놓고 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시는 초수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은 뭔 소린지 모르겠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하반기에 가서는 뒤집을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인강으로 공부하셨던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인강의 장점은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강증도 첨삭을 되게 빠르고 꼼꼼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인강이 장점도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직강생 분들은 하루 만에 배우는 내용을 저희는 나눠서 듣게 되면 그게 조금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저는 거기서부터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꼭 주말에 다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말 안에 다 들어놓으시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년 넘게 인간으로만 수강하다가 오늘 드디어 화면 너머에 있는 교수님을 직접 뵈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함께 공부한 친구들, 선배들 너무 고마웠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은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그 은사님께서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하다고 행복한 교사가 되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교사가 되겠습니다.